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딧도 잼 X2 루퍼. 재밌는 녀석이에요. 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오리지널 딧도 루퍼는 심플한 루핑으로 기타리스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리버스 기능과 하프 스피드 효과를 가진 이펙트를 추가한 X2 루퍼를 출시하며 다시 한번 루퍼의 최강자임을 증명했던 TC 일렉트로닉이 TC 헬리콘과 공동 개발한 정교한 알고리즘을 탑재한 딧도 잼 X2 루퍼를 내놓았습니다. 계속 뭐가 하나씩 붙어요. 네네. 이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이 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 라이브 시 딧도 잼 X2를 사용하면 마치 밴드 멤버처럼 미리 녹음해둔 트랙이 연주의 템포에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루퍼들의 템포를 맞추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죠. 하나는 미디 클락 등 외부 기기를 사용해서 템포를 맞추는 방법. 세팅도 귀찮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루퍼 본체를 사용하여 템포를 맞추는 방법이죠. 루퍼에 지정된 템포를 맞추면 연주자나 밴드가 자유로운 템포 변화를 포기를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딧도 잼 X2 루퍼에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와 함께 지금 연결을 해놨는데 제공되는 외장 핀 마이크를 사용하면 딧도 잼 X2 루퍼는 자동으로 곡의 템포에 맞춰 준다라고 하네요. 네. 밴드나 연주자가 BPM을 떨어뜨리는 순간 딧도 잼 X2 루퍼는 변화를 즉시 감지하여 최적의 템포를 맞추어서 루핑 사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네. 실제 멤버가 연주를 해주는 것처럼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연주 시 템포가 어긋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펙터도 그렇고 더블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혼자 하란 거죠. 그렇죠. 혼자 알아서 해라.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밴드 멤버들을 다 해고시킬 수 있는 좀 안타까운 느낌도 좀 혼자서 듭니다. 저기 행사 비용이나 그쵸? 이제 세션비라든가 다 먹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다. 이 프랙티스 모드에서는 스탑 버튼으로 탭 템포를 형식으로 템포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녹음된 트랙의 템포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으로 스케일이나 아르페지오를 연습하기에 최적의 백업 트랙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전작인 딧도 시리즈에서 계승한 간단하고 편리한 조작과 트루 바이패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사운드 외에도 비트 센스를 추가하여 라이브 중에 위화감 없는 연주를 완성하고 있는 페달입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해볼 거냐면 제가 지금 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에다가 이 게러지밴드를 이용을 해서 드럼을 틀 거예요. 지금 이쪽 저희 양쪽에 있는 스피커에다가 외장 마이크를 근처에다가 부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드럼 템포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과연 얼마나 똑똑하게 얘가 따라오는가. 그렇습니다. 또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이후에 은총 씨가 연주를 또 해주면서 이렇게 루프를 쌓아가면서 실제로 밴드 음악처럼 곡도 하나 연주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3.5핀으로 마이크 인풋이 있습니다. 핀 마이크를 연결하면 밴드의 연주의 BPM에 감지하여 자동으로 템포를 변경을 한다라고 네.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루프 레벨이 있습니다. 녹음한 루프 재생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이제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녹음, 루프 재생, 오버더빙들을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지금 네. 위로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레코딩, 더빙, 플레이. 네. 아니면은 밑으로 내리게 되면 레코딩, 플레이, 더빙을 네. 선택을 해서 요 루프 버튼과 반응하여 제어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루프 스위치가 있는데요. 루프를 녹음하거나 재생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스탑. 루프를 정지하거나 탭 템포로 루프의 템포를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LED가 있는데 비트 센스 LED입니다. 딧도 잼 X2 루퍼는 밴드의 연주 BPM에 맞추어 자동으로 최적의 템포를 설정하며 템포에 따라 LED가 깜빡깜빡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양쪽에도 마이크가 달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좀 더 정교한 팔로우를 위해서 외부로 지금 동봉되는 핀 마이크를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사용할 모드는 비트 센스 모드예요. 외부 박자에 반응하는 모드인 거죠. 그래서 비트 센스 모드와 일반 모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두번 누르고 한번 꾹 눌러주시면 LED가 점멸하는 방식에 따라서 모드가 설정이 됩니다. 여기 루프 위에 LED가 두 번 깜빡였을 때가 비트센스 모드고요. 일반적인 출시 당시의 팩토리 세팅 자체가 비트센스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120에서 80 이렇게 막 확 떨어지면 애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대신에 120에서 뭐 예를 들어 115, 110, 100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면 자동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일단은 전멸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제가 드럼을 템포를 120에다 먼저 맞춰 놓고요. 벌써 따라가네요. 자, 여기서 지금 120에 맞춰진 상태거든요. 제가 120에서 110 정도로 다시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갔죠? 제가 중간에 한 115에서 111 이런 식으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내렸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얘가 따라오고 있음을 LED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120에다가 코드 반주 정도만 넣어놓고 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 원, 투, 쓰리, 포. 템포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다시 올려볼까요? 다시 조금만 올려볼까요? 130으로 한번 올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라이브를 할 때 클릭을 듣고 가는 게 아니면 아무리 드러머가 잡고 간다 해도 조금씩 흔들리잖아요. 그쵸. 사실 그거를 인지하고 약간씩 흔들리는 박자도 계속 듣고 따라가게 만든 건데 네. 지금 사실 템포가 10이 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곡이 그 정도 뛸 수 없는데 얘가 좀 듣다가 그래도 약간의 있지만 하고 뭔가 마치 사람이 인지하고 좀 빨라졌는데 이 새끼 왜 이렇게 빠르면서 이러면서 쫓아가는 것처럼 여기 안에 외계인이 살고 그쵸.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들리세요? 정말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일씩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못 느끼게 잘 따라오는 편이고 5에서 10 정도로 확 뛰었을 때는 살짝 얘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 나온 김에 일씩 한번 내려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시 가볼게요. 인지를 합니다. 여러분 일식 천천히 내려볼게요. 128로 떨어졌습니다. 127, 126, 125, 124.
종착지까지 이 정도면은 사람보다 난데 네,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를 이게 여러분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뭐냐면은 드러머가 박자가 계속 나가는 친구예요. 근데 기타리스트가 굉장히 잘 따라가 이런 느낌의 밴드 구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으로 이런 하면서 저 언제 자르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근데 정말 좋아졌네요. 정말 좋아진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이 어쿠스틱 기타라든지 일렉 기타를 가지고 루퍼를 사용을 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는 솔로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특별히는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연주하는 것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긴 하지만 밴드 구성 드러머 정도만 있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MR로 드럼을 사용하시는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최고입니다. 유용한 루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코드도 쌓아보고 뭐 이렇게 아르페지오도 넣어보고 솔로도 넣어보고 다양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20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은 아까 걸 지우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1, 2, 3, 4.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TC 헬리콘과 TC 일렉트로닉의 엄청난 퍼펙트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정말 갑자기 너무 빨라지거나 갑자기 너무 느려지는 걸 제외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탭 템포를 사용을 했을 때는 급격히 변화된 속도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원래 쳐놓은 소스를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음정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일반적으로 테이프가 속도를 느리게 하면 음정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이 계속
적정한 음을 유지를 하면서 속도만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적정한 게 적정한 음질을.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는 지금 극단적으로 막 10씩 낮추고 10씩 올리는데 네. 실제로 드러머가 연주할 때 10씩 떨어진 드러머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얘는 디톤은 네. 어떤 드러머가 와도 얘는 다 맞춰줄 그쵸. 수 있다. 그 미세하게 변하는 거를 드럼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네. 비트를 메이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밑에다가 최대한 맞춰서 한번 이 BPM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표현을 해드리긴 할 텐데 정말로 미묘한 변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섬세하게 잘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현장에서 보시면 좀 더 소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든든한 너무 좋은데요? 파트너가 또 탄생을 했네요. 요즘 TC 엘렉트로닉이 재밌는 거 많이 만드시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멤버들을 자르라 그러는지. 은청 씨 먼저 딥도잼 X2 루퍼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TC 엘렉트로닉에서 새롭게 발간된 구조 조정.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가차 없이 필요 없으면 자르겠다 이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놀라운 기술력과 저도 뭐 루퍼를 사용하는 아티스트 뭐 뮤지션은 아니어서 뭐 딱히 관심도 없었는데 이런 루퍼라면 뭐 정말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1인 뮤지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원맨 밴드라고 하죠. 원맨 밴드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필히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이거는 뭐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멤버가 한 두 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알파고 루퍼.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살짝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알파고가 작곡한 음악을 들어보셨나요? 알파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컴퓨터가 작곡한 음악을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사는 비틀즈, 연주는 메탈리카, 리듬은 뭐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새 밴드의 특성이 묻어나는 음악을 그냥 바로 작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직은 좀 들었을 때 야 이건 대박이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살짝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이 뭐랄까 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이 기능적인 부분에 아쉬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멤버 한 명이 절든 뭘 하든 약간 뭐가 1위로 가는 부분도 있었고 서로 이제 정신적인 교감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밴드잖아요. 이제 알 적 없다는 거죠. 이렇게 뭐랄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이 이펙터 루퍼가 있다면 살짝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아쉬움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실제로 뭐 네.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뭐 실제로 애완용 로봇이 네. 일본에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런 디토의 개발을 통해서도 느껴지면 약간 좀 아쉬운 개발이기도 같긴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네. 지금 티실레모틱 제품 두 번 제시하면서 다 멤버를 자르려고 한다, 해고시키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약간 점점 자꾸 기계 의존도가 자꾸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네, 하네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계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밴드의 사운드 퀄리티를 좀 더 높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기다 이전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9! 네.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있어서 이 0.5점은 인간에 대한 예의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0.1은 인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점을 줄 수는 없겠어요. 굉장히 지금까지 나왔던 루퍼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높고 맞습니다. 단연 1등이라고 그쵸, 말할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시나 이 루퍼에 있어서는 TC가 갑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펙터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